네, 거기 보시면 정책의 기능이라고 했는데, 기능이라는 게 역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할 때는 일정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고 해놨죠. 네. 여러분들 앞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고 배우셨는데,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요, 시장 기구에 의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죠? 가격을 매개로. 시장 전체에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 균형이라고 그랬죠. 예. 이 가격 하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죠. 그러니까 남거나 모자람이 없는 상태가 되고요. 만약에 시장에서 가격이 변해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무슨 상태가 발생하냐면 초과 공급 상황이 발생해요. 그래서 공급자 경쟁에 의해서 다시 무슨 상태로? 균형 상태로 회귀하고요.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게 되면 역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럼 수요자 경쟁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다시 균형 상태로 돌아가죠. 이게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거예요. 아담 스미스는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은 이런 식으로 시장 가격을 매개로 자동적으로 조절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시장 기구를 통해서 이 가격을 매개로 자원 배분이 이게 조율이 잘안될 때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공재 아시죠? 공공재. 공공재 특징이 뭐라고 할수 있겠어요? 공공재. 괜찮아요. 그래도 뭐 처음에 그냥 못 들은 체 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니 그래도 두 분이서 토론하면 안 되고. 그거를.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공재라는 건 가격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얘는 뭐에 의해서 조율이 되는 거예요? 가격에 의해서. 그러면 가격을 매개로 조율이 안 되는 애들은 시장 안에서는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경제학자들은 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걸 싫어해요. 오히려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정부의 실패로 인한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걸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시장 기능을 통해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정부가. 그래서 그런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서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세분하게 되면 정부는 정치적인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정치적인 기능에서는 뭐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오냐면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와요. 근데 요 사회적 목표라는 것은 예, 이거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요. 이거는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선거 공약 있죠. 예, 이런 것 등을 이행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아, 우리 앞에서 주택 소유하고 주택 수요라고 배워보셨죠? 예, 주택 소유라는 거는 주거에 관한 욕구를 얘기하는데 그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무주택 서민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는 시장에서는 충족이 될수 없다고 그랬죠. 구매력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주는 거예요? 예,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공급을 해줌으로써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 수준을 개선을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있죠. 그죠? 네. 이런 것들도 유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죠? 공공재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육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국민들에 대한 교육이 어느 일정한 수준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가 얻는 혜택이 뭐냐면 일단 교육 수준이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이런 선거를 통했을 때 제대로 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정계에 진출을 하게 되면 국민들의 삶의 질이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 범죄 발생률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부의 대물림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은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고급적인 어떤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시장 안에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상속세, 증여세 부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걷어들인 세금을 가지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도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정부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저소득층에게 대해서 주거 수준에 대한 문제를 시장 안에서 니들끼리 해결하라 그러면 절대로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개입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나온 게 경제적 기능이에요. 경제적 기능은 말 그대로 시장의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 가격을 매개로 자동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공공재 문제라든가 교육 수준의 문제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결국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 예, 정부가 개입해서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정부에 뒤로 넘어가시게 되면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있죠. 예, 그거는 별표 하시는 거예요. 자,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을 보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개입이 있어요? 예, 직접 개입이라는 거는 정부가 어디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시장이 들어와서 수요자 및 공급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가 있냐면 공공토지를 비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걸 우리가 토지은행 제도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냥 토지 비축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이 있죠. 이거는 이제 토지 수용이 있죠.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공투자사업이 있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주택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는 이제 기억을 하시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을 이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근데 실전에서 나올 때는 반드시 공을 달고 들어오진 않고 이런 표현으로도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나왔으면 지금 정도가 됐으면 여기 공공토지 비축이 있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공영개발 방식이 있죠. 얘네가 똑같이 토지를 필요로 한다는 점은 똑같아요. 그죠? 그런데 토지 소유자 있죠.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 있죠. 예, 요거를 기준으로 볼 때는 둘 중에 어느 게 토지 소유자의 권리 침해 정도가 크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큰 거예요. 여기 있는 토지 은행 제도는 토지를 사서 비축을 할 때 여긴 협의 매수예요. 근데 여기는 강제 수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권리 침해 정도는 공영 개발 방식이 더 크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것도 시험에서 인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를 할 때 제목이 나오면은 거기에 연관되는 것까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에 대한 게 있죠. 이거는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건 아니고요. 시장 참여자들의 뭐를 조정하는 거예요? 경제적 동기를 조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윤을 조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간접 개입에서 주로 하는 거는요. 돈과 세금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종 우리가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개발 부담금이 있죠. 또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라서 초과이익을 우리가 환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뭐가 있어요? 세금. 요 중에서 여러분들 보유세 아시죠? 예. 그래서 국세가 종부세고 지방세가 재산세죠. 그러니까 이런 거 부과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금융상의 어떤 지원이 있죠. 그러니까 대출에 관한 규제를 완화시켜주거나 아니면 대부 비율을 조정해주거나 이런 게 이제 무슨 개입이냐면 간접 개입. 이거 여러분 시험에 이건 한 두 번 나왔어요. 이거는 기출에 보시게 되면 개발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틀리겠죠. 예. 그 다음에 각종 부담금 제도는 직접 개입 방법이다. 그럼 틀리겠죠. 금융 지원에 관한 부분은 직접 개입이다. 그럼 틀리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서만 세 번 정도 유도를 했어요. 세 번 정도. 답으로 유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들어왔냐면 박스 주는 거예요. 박스 주고 여기 있는 항목들 집어넣어주고 직접 개입 방법이 몇 개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외우는 개념보다는 표현이 조금씩 다르게 나오니까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예, 토지용 규제라는 것은요. 시장에서 이 토지를 이용할 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한 방향으로 토지 이용을 이제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쓰는 방법이 지역지구제. 그 다음에 건축규제. 그 다음에 뭐 각종 인허가에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시험상에서 가끔씩 활용하기 때문에 얘네만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문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이제 용어에 대한 이해 정도 해주시면은 예, 무난하게. 자, 그 다음에 그 199페이지에 보시면 예, 거기 박스 있죠? 중간에. 예, 거기 보면 정부의 실패라고 있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아요. 정부가 개입을 함으로써 오히려 시장의 실패를 더 악화시킬 수도 있다 없다. 있는 거죠. 정부가 개입을 해서 발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경제적 순손실이라고 있다고 그랬죠? 그죠? 예, 그게 주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해서 발생하는 거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라고 있죠? 예. 거기 보시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죠. 요게 그 작년에 바뀐 거예요. 그래서 시행이 올 2월 20일부터. 그죠? 이제 바뀐 거죠. 개정이. 그러니까 얘도 시험에서 나왔던 적이 있기 때문에 요게 바뀐 내용이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예요. 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부터 이름도 틀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여러분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어요. 설례가. 이거를 중개사법이나 이런 데서는 출제하지 않는다고요. 네. 난이도가 딱 학개론에서 나올 수 있는 난이도예요. 왜 그러냐면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안 들으면 몰라요. 중개사법을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학개론만 들어갖고는 학개론생이 이것까지 얘기하지는 않는다고요.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이런 거는 중개사법에서 다루지 여기서는 안 다룬다고요. 근데 의표를 찌르듯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1차가 빨리 마무리돼야 2차 공부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1차로 언제 끝낼 거예요? 어? 1차를. 어? 설마 저기 이 시험에 대한 그 마지막의 피리어드를 도쿄 올림픽하고 같이 하는 건 아니죠? 어? 이 시험은 올림픽이 아닌 거예요. 얘는 연기될 일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올 10월 31일은 시험 보는 거예요, 이거. 어? 그 1차 언제까지 끝낼 거예요? 언제? 아니,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목표가. 다음 달이 5월인데 아, 그런 거 보니까 벌써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아니 뭐 이달에 어떻게 해보겠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왜 5월로 미루는 거예요 그걸. 이달에 어떻게든 간에 공부를 해보셔야 되잖아요. 에? 제가 늘상 얘기했죠. 가족들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 떨어지면. 에? 올해 저기 학원에서 여름 휴가 주면 휴가 가나요? 네. 어? 뭘 안 가요? 가야지. 그거. 아무튼 가야 되는 거죠, 그거. 만약에 안 갔는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은 1년 동안 시달리는 거예요. 쟤 때문에 이 여름 휴가도 안 갔는데 시험도 떨어지고 어? 집안 망신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합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합격을. 어? 아, 그렇죠. 근데 예, 그게 한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주변에서 이제 아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게 가까운 지인들은 그냥 한 번 보고 이제 끝나는데 예, 나중에 이제 올해 추석은 괜찮아요. 추석 다음에 시험이 있으니까. 근데 내년 구정이 되면은 이제 인척이 모인다고 인척이. 인척이 모였을 때 누군가가 또 물어봐요. 사람 많은 데서. 너 혹시 작년에 너 혹시 무슨 시험 본다고 그러지 않았니? 라고 꼭 공개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 어떻게 나가야 돼요? 간결하게. 됐어. 그럼 조용한 거야. 그죠? 거기에서 우리나라 중개사 시험의 문제점, 학원의 문제점, 이런 거 대봐야 소용없어요. 그죠?
사람들은 꼭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기 마지노선이 6월 이전에는 끝내줘야 돼요. 1차가. 그래야지 7월부터 2차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안 그러면 쉽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 199페이지에 문제 밑에 가면은 시장 실패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시장 실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좀 아까 우리가 설명해 드린 거죠. 시장 기구를 통해서 자원 배분이 효율적이지 못할 때 있죠. 네, 그때 발생하는 게 시장의 실패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완전 경쟁 시장 하에서는요. 공공재나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설 하에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게 성립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자원 배분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험상에서 이걸 물어보죠.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거기 200페이지에 있는 거 상단에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양가로 2번에 시장 실패 원인이 있죠. 별표 하셔야 되고요. 자, 시장 실패의 원인을 보시게 되면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규모의 경제. 그리고 이제 공공재. 그 다음에 외부 효과. 자, 이건 이제 강의할 때마다 설명해 드리는데 위에는 얘 세 가지 있죠. 얘네가 출제가 될 때는 제목만 나오는 거예요. 여기를 풀어갖고 답을 유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게 노란색으로 해준 애들 있죠. 얘네들만 단독적으로 내는 거예요. 오지선다로. 그래서 중요한 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 공공재하고 외부효과가 중요한데 이게 이 경제 논리상에서는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예를 대요. 공공재를. 근데 부동산학적인 사고에서는 얘가 더 비중이 커요. 그러니까 얘네한테 단독으로 문제가 한 10번 나왔다 그러면 얘가 3번, 얘가 7번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불완전 경쟁에 따른 독점 등의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독점 시장이 전력 시장 뭐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의 전기 공급은 한전에서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시장을 걔네가 지배하고 있을 때 그럼 걔네는 전력을 공급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이윤을 걔네가 다 독식하겠죠. 그거는 문제가 안 돼요. 독점이니까. 근데 문제는 걔네가 이윤을 더 많이 가져가기 위해서 시장에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필요한 양보다 적은 양이 공급이 되겠죠.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더 높아진 가격을 지불해야 되니까 국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죠? 그래서 예, 불완전 경쟁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어서 예,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있는데요. 이 비대칭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부족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는 시장이 중고 자동차 시장이에요. 일반인들은 중고차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고차 거래할 때는 차를 잘 아는 사람을 대동하고 가든가 아니면 아는 지인의 차를 매입하는 게 그나마 제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뭐 이런 거예요. 중고차가 천만 원짜리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정보가 제한적인 상태에서 천만 원 주고 중고차를 구입을 했더니 성능이 천만 원에는 훨씬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속아서 샀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는 한 800 정도면 적정한 물건인데 너무 비싸게 샀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천만 원이라는 가격에서는 시장에서 잘 안 팔리겠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얘네가 가격을 낮춰서 800만 원으로 나와요. 그러면 소비자는 일단은 800만 원으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그 성능에 맞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나왔나 보다 싶어서 다시 소비하죠. 근데 품질은 또 어떻게 돼요? 800만 원에 또 못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제시된 이 가격에 대해서 불신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럼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자원 배분이 왜곡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도 똑같아요.
부동산 가격에 관한 100% 정확한 것도 있죠. 예, 네,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부동산의 가치를 100% 정확하게 평가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부동산의 가치는 매 순간 달라지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매도자나 매수자나 거래할 수 있는 가격을 놓고 양쪽 다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팔고 났더니 가격이 뛰더라. 사고 났더니 가격이 떨어지더라. 그러니까 그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는 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이게 경제학의 논리에서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에 관한 문제가 있는데 우리 그 지난번에 보험 갖고 설명했어요. 그죠? 근데 시험에는 보험 이런 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라고 있죠. 규모의 경제라는 건 자 기업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평균 비용이라는 거는 뭐 얘기했었어요? 응? 평균 비용. 응. 이게 단위당 생산 원가야. 평균 비용이. 그래서 생산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총생산비를 총생산량으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산비 안에는 고정비용, 가변비용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묶여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품 하나를 만들 때 들어간 생산비가 1,000원인데요. 한 개 생산하면 하나를 생산하기 위한 생산 단가가 1,000원이겠죠. 근데 얘가 생산비가 1,000원일 때 10개를 생산을 하면은 100원이 되겠죠. 얘가 1,000원일 때 100개를 생산하면은 10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생산비가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뭐를 늘릴수록 생산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단위당 생산 원가가 점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현상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 먼저 시장에 진입한 기업은 이런 대량 생산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가 독점적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을 때는 그냥 이 가격에 팔고 있는데 만약에 후발 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겠죠. 비슷한 가격을 가지고. 그럼 얘네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서 얘네가 필요 이상으로 과대 생산을 하죠. 그래서 단가를 확 낮춰버리게 되면 후발 기업은 시장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그럼 얘네가 시장 지배력이 커지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기네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 이상으로 무슨 생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대 생산에. 그러니까 이제 시험상에서는요. 이 부분을 가지고 답으로 유도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시장 실패 원인에 얘네들이 들어가 있다. 그죠? 아니면 그냥 오지선 다루에서 1, 2, 3, 4, 5번 주고 다음 중에 시장 실패 원인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시오. 뭐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이제 공공재에 대한 걸 해보면 되겠죠. 201페이지에 가면 거기 공공재라고 있죠. 우리가 이 공공재라는 건요. 사적재에 대비된 애들이 공공재예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재와는요. 이걸 가지고 있어요. 경합성과 배제성을 갖고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지금은 이제 이게 좀 풀렸는데 마스크 대란이라는 게 발생했었죠. 이것 때문에 왜 대란이 발생하냐면 시장에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마스크를 이만큼 소비하게 되면요. 또 다른 누군가는 이만큼을 덜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소비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공적 판매하게 되면 약국에 가서 구매할 수 있죠. 밖에서 줄 서서 한 5시간 기다렸어요. 들어가서 약사에게 5시간 기다렸다고 얘기하면 마스크 그냥 준다 안 준다. 안 주죠. 기다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뭐를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소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거예요. 그게 일반 재화인데 여기 있는 이 공공재라는 거는 비경합성과 뭐가 갖고 있다. 비배제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빠지면 풀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두 개가 다 충족이 되는 애들을 우리가 순수 공공재라고 그래요. 예. 아까 여러분들에게 했던 교육이라는 것도 있죠.
예, 교육이라는 거는 경합성은 없지만 배제성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나라가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뭘 내야 돼요? 학비를 내야 돼요. 수업료를 못 내면은 진학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거기도 어쩔지 해가지고 뭐 이게 정부가 지원해서 간다고 손치더라도 대학은 들어갈 때 어떻게 돼요? 국립대학이더라도 예, 등록금 안 내면 또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두 가지 조건을 완전히 충족한 걸 순수 공공재라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국방하고 치안 서비스 있죠. 예, 얘네는 이두 가지가 다 충족이 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시장에 공급이 되고 난 이유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소비가? 예, 공동 소비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외국인들이 많이 입국해 있죠. 예,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경쟁을 펼치는 일은 없잖아요. 누구나 공평하게 이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비배제성이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비로부터 배제당하는 경우 있다 없다. 없단 얘기죠. 그래서 이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얘가 생기는 거예요. 무임승차자가. 그죠? 예. 그래서 얘네들 때문에요. 공공재에 대한 소비의 선호를 조사하죠. 조사하게 되면 항상 적은 양만 조사가 돼요. 그죠? 이 무임승차자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공공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소비를 하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만약에 S라고 하는 마을이 하나 있어요. 예, 마을에 거주하는 인구가 500명이에요. 근데 얘네가 이번에 이제 경제 논리에서 있는 건데요.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쳐 있는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불꽃놀이를 한번 이제 하기로 했던 거예요. 불꽃놀이. 근데 이 불꽃놀이를 하려고 그러면요. 비용이 한 1,000만 원 들어간대요. 근데 이 불꽃놀이를 통해서 사람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있죠.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이 마을에서 봤을 때는 비용보다는 뭐가 커요? 편익이 훨씬 크다고 보고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겠다 싶어서 이 불꽃놀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죠? 그러면 이거 하려고 그러면 500명이니까 지용이 1,000만 원 들어가니까 1인당 2만 원은 내야 돼요. 자, 1인당 2만 원씩 내고 우리 이 불꽃놀이를 관람을 하는 게 어떻게 되는 걸 조사하죠. 네. 그러면 태반이 불꽃놀이는 나는 거부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 꼭 봐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 왜 그런 식으로 태도를 바꾸냐면 막상 절반이 이거 비용 지출을 거부했잖아요. 근데 막상 불꽃놀이가 시작이 됐어요. 하늘에 퍼지는 불꽃놀이를 돈 안 낸 애들은 보지 말아라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비스에 대한 효용은 얻으면서도 대가는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사가 나오게 되면 반이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시행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부가 1인당 2만 원씩의 세금을 걷어요. 세금을. 이걸 불꽃놀이로 쓰는 게 아니라 일률적으로 세금을 걷어서 세금 중에 일부를 가지고 뭐를 이 비용을 지출하게 되면은 다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볼 수 있고 국민이 얻는 편익도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시장을 통해서는 생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개입을 해서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걸로 충족을 시켜준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유도하면은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다.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시험에 한번 나온 거예요. 이게 두 번 나왔죠 이게 문제로. 네. 작년에도 언급이 된 거예요. 공공재 특성을 아시겠어요? 다음에 올 때 물어볼 거예요. 공공재가 뭔지. 네? 이게 중개사에서 문제를 물어볼 때는요. 거의 용어를 가지고 물어봐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예,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뒤에 202페이지에 가시게 되면 공공재 설명 중에서 리을에 가게 되면 나와 있죠. 리을에. 거기 보면 네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해놨죠. 예, 시장 기구에 의해서는 공공재가 사회적인 최적 수준보다 과소하게 생산되거나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고요. 공공재가 공급이 되면서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외부 효과라는 게 반드시 정의의 외부 효과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교육적인 거는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또 부정적인 효과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도로만.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 효과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그죠? 네. 외부 효과에 대해서는 얘도 시험에서 인용을 해요. 외부 효과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자, 외부 효과라는 것은요.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 어디를 통하지 않고요. 이 시장 기구를 통하지 않고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예, 그걸 외부 효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이라는 게 크게 나누면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을 얘기했죠. 그래서 이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냥 거기까지만 물어본 거예요. 예. 자, 그랬을 때 외부 효과를 보게 되면요. 정의 외부 효과가 있어요. 그죠? 정의 외부 효과의 또 다른 표현을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정의 외부 효과라고 나올 때도 있고요. 외부 경제 또는 외부 불경제 뭐 이렇게 표현해서 출제할 때가 있어요. 그죠? 예. 의의는 뭐 이런 거죠. 제3자의 이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주는데 이건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거죠. 근데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대가를 요구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 정의 외부 효과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얘는 사적인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비용이 있을 때,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무슨 비용이 더 커요? 이게 커요. 사적인 비용이. 근데 사적인 편익보다는 무슨 편익이 크다? 사회적 편익이 커요. 근데 얘가 시장 기구를 통해서는 항상 과소 생산과 과소 소비의 문제가 있어요. 적은 양이 생산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정부는 적정한 양이 생산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각종 뭐를 지급하는 거예요. 예, 보조금 같은 것을 지급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적정량이 시장이 어떻게 돼요?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죠?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 정의 외부 효과를 유발하는 것도 있죠. 예. 그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백신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많은 요즘 아마 많은 제약회사가 이거 개발하기 위해서 아마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근데 이 회사 중에 어느 한 연구원이 우연한 게 이 백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기업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을 이 사람이 혼자서 독식할 수가 없어요. 일단 기업의 제품으로 출시하게 될 거니까. 그럼 거기에 따라 뭐를 아무런 대가가 없다 그러면 죽어라고 백신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줘야 돼요. 일정한 부분의 대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거의 없었어요. 그냥 기업 소유가 됐었는데 요즘은 개인이 만약에 어떤 이런 상품을 발명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서 적절한 뭐를 보상을 해주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지은 지 몇백 년 된 이 고택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예. 한 뭐 99건짜리 한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한옥의 소유자는 자기 집이니까 그냥 자기가 그 안에서 혼자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또 많은 사람에게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리고 싶으니까 집을 개방을 한 거예요. 그럼 집을 개방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와서 적당하게 제한된 공간만 이렇게 훑어보고 하면 되는데 아무데나 문을 막 열어 제끼면서 사생활 침해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 들어가서 오물이나 뭐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거기다 곳곳에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굳이 한옥을 오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문을 닫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이 한옥의 아름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 사라지잖아요. 그럴 때 그 주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주는 거예요. 보조금을 줘서 한옥을 관리할 수 있는 비용이 있죠.
예, 연간 예를 들어서 한 2천 또는 3천을 지원해 준다든가 관리인을 하나 붙여준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한옥의 아름다움이 계속 많은 사람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 사회적 비용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사회적 비용이라는 건요 사적인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 외부 비용 있죠. 정의 외벽가가 발생하면 이 비용을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비용이라는 거는 이 사람이 이 만약에 이 고택을 관리하면서 자기가 쏟는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어떤 뭐 부담 뭐 이런 것도 있죠. 예. 그 비용이 연간 예를 들어서 한 천만 원 수준인데 이 사람이 그 비용 부담을 안 하면서 집을 이렇게 오픈을 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한옥에서부터 얻어지는 즐거움이 있죠. 예. 그러니까 거기부터 얻는 편익이 훨씬 크다는 얘기예요. 이 비용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적인 비용하고 무슨 비용을 비교하면 이해가 커요. 대신에 이 비용이 커지겠죠. 사회적 편익이. 그죠? 이걸 우리가 무슨 효과를 한다? 정의의 효과. 지난번에는 우리가 무슨 월드컵 경기장 갖고 한번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시장에서 항상 무슨 생산의 문제가 있어요? 예, 과소 생산의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요. 얘는 이제 외부 불경제라고도 얘기를 해요. 얘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것을 뭐 부의 외부 효과라고 그랬고요.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적인 비용과 사회적 비용과의 관계를 보면은 이 비용을 크게 해요. 그래서 부의 외부 효과는 무슨 비용을 발생을 시킨다고 얘기했어요. 사회적 비용을 발생을 시키는 거예요. 대신에 사적인 편익이 무슨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보다 커요. 그래서 얘는 시장 기구를 통해서 생산을 하면은 과대 생산이 있죠. 거기에 따른 무슨 문제가 있다. 과대 소비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적절하게 뭐를 부과함으로써 예, 조세 등을 부과함으로써 적정량이 생산이 되게끔 유도해야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여기 만약에 시멘트 공장이 하나 있어요. H라는 그럼 이 공장에서는 시멘트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시멘트를 생산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 이제 뭐가 책정이 되겠어요? 판매 가격이. 근데 요 시멘트 생산할 때 들어가는 생산비 있죠. 예, 생산비가 만 원이래요. 톤당. 그래서 이 사람들은 판매 가격을 얼마로 책정을 해서 톤당 만 원을 책정해서 시장에다가 100만 톤을 공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자기들은 얼마를 주고 톤당 만 원씩을 주고 이 시멘트를 소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얘네가 이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발생한 오폐수 있죠. 예, 이거를 그냥 방류하는 거예요. 이거를 방류하게 되면 그 근처에 물이 강이나 이런 것들이 오염될 수 있어요 없어요? 오염되면 주변 주민들이 이게 여러 가지 뭐 질환이나 이런 것에 이제 시달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면 이 오염된 물을 정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이 정화하는 데 비용이 만 원 들어간대요. 톤당. 그죠? 근데 요 비용은 여기 있는 AT 시멘트 공장에서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라고 인식을 못해요.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비용은 얘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생산비만 자기가 부담해야 될 비용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환경은 자기 소유가 아니니까 자기 소유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려고 하지 공장 바깥에서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정화시키는 비용이 시장 가격에 반영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하겠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제 뭐가? 민원이 발생하는 거죠. 민원이. 그래서 정부가 개입해서 오염원을 추적해요. 잡았어요. 잡게 되면 행정상의 제재를 가함과 동시에 뭐를 여기다 플러스하라고 그러겠어요? 이거를 방지하는 시설이 있죠. 이걸 설치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생산비가 톤당 만 원이 더 들어가요. 이렇게. 그러면 얘네의 생산비가 만 원이 아니죠. 얼마가 돼요? 2만 원. 근데 판매 가격을 만 원에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판매 가격을 올리려면 어떻게 돼요? 공급을 줄여야 돼요. 공급을 줄여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규제 전에는 시장에 공급되고 있는, 이게 그림은 완전한 그림은 아닌데요. 요게 사적 비용만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때 가격이 얼마에서? 만 원에서 1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잖아요. 요게 과대 생산된 거예요. 요거는 개인이 무슨 비용 부담을 안지 않은 거예요. 여기는 이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이 그랬을 때 정과 부의 외부효과에 관련되어 있는 그 경제적인 현상이 있죠. 그게 우리가 님비 현상이 있고 뭐가 있다고 했어요? 핀피 현상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게 교재에 보시면 207페이지에 있어요. 207페이지 하단에 가게 되면 핀피 현상이라고 있죠. 이게 플리즈 마이 프론티아드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 있죠. 만약에 우리 동네 공원 만든다 그러면 우리 집 앞에다 만들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뒤로 넘어가면 님비현상이라고 있죠. 나딘 마이 백야드라고 해서 우리 집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는 우리 집 뒷마당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는 얼씬도 아주 많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지역 이기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네. 그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네, 그게 이제 20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일반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요,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 방안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사적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예, 공적인 게 있는데, 그 사적이라는 얘기는 이해 당사자 간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대표적으로 합병 나오죠. 예, 합병은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연탄 공장하고 세탁소하고 붙어 있으면 서로 간에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연탄 공장 사장하고 세탁소 사장하고 결혼하면 돼요. 결혼하면은 같은 집안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부인이 운영하는 세탁소에 피해 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합병이라는 걸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뒤로 가면은 코지의 정리라고 있죠. 이건 협상에 의한 해결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험에는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올 거예요. 시험에 또 나온 적도 없고요. 1층하고 2층으로 된 주택이 있는데 2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개를 한 마리 키워요. 근데 개가 계속 짖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계속 시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서로 간에 분쟁이라는 게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이 반려견이라는 걸 키우면서 이 사람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이 한 5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조용하게 지낼 수 있는 그 권리 있죠. 그 가치가 자기는 한 1000만 원 정도예요. 효용이. 시끄러운 것보다는 조용하게 지내는 게 훨씬 더 큰 자기한테 편익을 가져다 생각을 해요. 그러면 얘한테 제안할 수가 있겠죠. 내가 550 줄 테니까 걔를 팔아버려라. 네,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달라. 이렇게 협상을 제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때 얘가 생각하는 게 500만 원 정도의 효용이라 그러면 550만 원 받고 걔를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건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문제는 얘가 걔를 데리면서 얻을 수 있는 효용이 10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그 협상을 제안하면 협상이 받아들여지지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 기준이라는 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안 맞으니까 협상이 결렬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끼리 해서는 안 되나 보다. 그럼 변호사를 사가지고 또 소송이 붙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비용 문제의 부담이 너무 커지잖아요.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보다는 개인 간의 협상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 현실은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협상이라는 게 쉽게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가 얻는 편익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생각을 다 한다고요. 그죠? 그래서 코즈의 정리의 의미는 뭐냐면 정부가 일일이 개입해서 외부효과 문제를 조정하기보다는 시장에다가 각각 개인이 가질 수 있는 권리 있죠. 예, 그 권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게 되면 그걸로 자체적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하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는 해결 방안 중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예, 코지의 정리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적인 해결 방안 있죠. 예, 공적인 해결 방안에서는 이 경제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건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조세를. 근데 그 조세를 부과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이 거기 보면은 피구라고 있죠. 예, 그래서 일명 피구세라고 그래요. 이거를.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 양반이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외부효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경제학자들도 그 부분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세금을 부과해야 되는지는 없어요. 기준이. 예, 일단 세금을 부과해서 양을 줄이도록 하는 게 일단 최선이다. 여기까지만 도출이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안 그러면은 또 지역지구제 같은 거를 써서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부동산학적에서는 그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지역지구제 있죠. 네, 그런 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직접 규제 안에 보게 되면 오염물질 배출권 있죠. 네, 그것도 모의고사에 나올지도 몰라요. 이거를 만약에 정부가 여기 만약에 A라는 공장이 있고요. B라는 공장이 있었을 때 니네는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 상선에다가 오염물질을 단 1리터도 배출하면 안 돼. 그러면 얘네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부분 어떻게 돼요?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허용을 해주되 문제는 뭐냐면 얘네에게 동일한 오염물질 배출권에 대한 총량을 정해주게 되면 이 공장의 성격에 따라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애도 있고 적게 나오는 애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총량은 500kg로 정해주는 거예요. 정해주는데 얘는 100kg만 배출하면 돼요. 근데 얘는 최소한 못해도 400kg는 아 뭐 예를 들어서 뭐 400kg가 배출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그러면은 빡빡하고 얘는 남잖아요. 그럼 얘는 나머지가 여유가 얼마 있어요? 400이 있고 얘는 예를 들어서 뭐 400kg까지 배출해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쿼터의 양이 있다 그러면 요게 남는 거를 얘한테 거래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총량만 몇 킬로에 맞춰주면 500kg에 맞춰주면은 가능하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것도 시험에서 오염물질 배출권 같은 거는 나온 선례가 없어요. 근데 선생들이 모의고사를 낼 때는 쓸 수도 있을 거예요. 용어가. 이제 그런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하시겠나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정리하신 거고요. 뒤로 넘어가시면 208페이지에 이제 토지정책이라고 있죠. 예,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또 얘기해 보시는 거예요.